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리시설 위생 상태가 불량한 배달 전문업소 17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. 부산시는 객석을 갖추지 않은 배달 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한 업소 6곳, 위생불량 상태가 심각한 업소 7곳, 식육표시사항 미표시 업소 3곳, 원산지 둔갑행위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.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을 가려둬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했다고 밝혔습니다. 적발된 업소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.